택배 사측께서 한 어저께 하던 거 마저 이어서 할게요. 복수수끼리 A 더하기 BI 우리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어저께 복수수라고 했어. 복수수. 그지? 복수수는 실수랑 허수로 나누고 허수 중에서는 그지? 우리 실수 부분이랑 A 플러스 BI에서 허수 부분 B가 0이 되면 실수 부분만 A만 남게 되니까 걔는 실수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I에서 실수 부분 A가 0이면은 얘는 순허수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가 살아있는 거죠. 실수 부분이 살아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그래요. 얘는 허수라고 I가 살아있으면 B 부분이 살아있으면 허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실수는 우리 6학년이니까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누고 유리수는 다시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정수는 일식 증감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순환소수 이렇게 3분의 1 같은 거, 그지? 3분의 1 같은 거, 유한소수 딱 떨어지는 거, 0.75 같은 거.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를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순환, 무한소수 있잖아요. 비순환, 순환하지 않는 거. 0.12345678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는 거, 그지? 순환하지 않는 거에 대해 다시 단, 그지? 걔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해요. 루트를 씌우는 애를 얘기해요. 파이도 있어요. 그죠? 걔네들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그래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해서 실수라고 하고요. 실수랑 허수를 합해서 복수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복수수. A, 그냥 대충. 뭐? A 더하기 BI. 예를 들면 이딴 놈을 사칙 계산하는 거야. 사칙 계산. 사칙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똑같이 더하고 빼면 돼. 문자처럼. 우리 근데 이 아이 허수 단위라고 그랬죠? 허수 단위 i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허수 단위 i가 제곱을 해가지고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우리는 i를 허수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건 처음부터 배운 거야. 그지? i 제곱은 뭐라고? 마이너스 1이야. 알았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a 더하기 bi 곱하기 c 더하기 di를 하려면 전개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기 i 제곱은 들어가 있게 돼 있지.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bd가 되는 거지. 맞아요? 마이너스 bd가 되는 거야. 여기 i 있는 애들끼리 묶은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나눗셈은 뭐예요? 우리 켤레 복소수를 배웠잖아요. 뭐라고? 이 복소수 부분의 단위가, 그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허수 부분. 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를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찍어요. 찍은 건요 안에 있는 거 부호만 바꾼 거다. 이거를 우리 켤레 복소수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분모에 여기에다 켤레 복소수. 여기 C-DI가 켤레 복소수죠? 그죠? 얘를 분모 분자에 곱해요. 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합차 공식이 되죠? 요것만 틀리니까. 그지?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인데 D제곱, I제곱,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에다 I제곱은 우리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랑 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곱한 거 요쪽하고 요쪽이 있어요. I 있는 애들 묶은 거예요. 알았죠? 이건 전개 안할 거예요. 우리 6학년도 알수 있어요. 교환 법칙은 볼게요. Z1 더하기 Z2나 바꿔서 더하나 똑같죠? 맞아요?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곱하기도 뭐야?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이나 같은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결합 법칙이에요. Z1, Z2, Z3를 더하는데 앞에 거두 개를 먼저 더하고 요거를 하나. 뭐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먼저 두 개를 더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곱셈에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앞에 거를 먼저 곱하나, 뒤에 거를 먼저 곱하고 이렇게 하나. 같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분배 법칙도. 자,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맞죠? 뒤에서 이렇게 분배해도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저께도 그러고 공부는 정말로 특히 고등부 돼가지고는 공부를 열심히도 아니야. 죽어라 해도 안 되고 죽어라 하다 보면은 성취하는 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고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되고 그런 맛을 못 느껴본 학생들은 대학교 가기 힘듭니다. 자, 보도록 하자. 다음 등식이 체크예요. 체크. 실수 XY의 값을 구하래요. 실수래요. 실수. 자, 2 더하기 XI예요. 뭐라고? X는 실수라고 그랬어요. 는 Y-5Y가 성립하도록 실수 XY를 구하래요. 이거 뭐 쉽죠? 여기가 실수 부분이지? 맞아요? 실수 부분이고 여기는 허수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죠? 우리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배웠잖아요. 여기서 얘랑 얘랑 같으려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요. 얘랑 같으면 또 얘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지? 맞아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실수 부분 2가 y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 구했잖아요. y는 2고요. x는 마이너스 5예요. 그죠? 그 다음에 x-1에다가 더하기 3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y에 i예요. 그것은 0이 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다0 더하기 0i가 되는 거죠. 우측은요. 그죠? 얘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0. 얘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0. 맞아? x-1이 0이 되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3-y가 0이 되려면 y를 이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y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y가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했어요.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4 더하기 3i 4 더하기 3i 더하기 2 마이너스 i. 우리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뭐를 배웠어요? 또 사칙 계산을 배웠죠? 그죠? 두 가지를 배웠어요. 복소수잖아요. 복소수잖아요. 그죠?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돼요. 실수 부분은 4 더하기 2가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4 더하기 2가 돼요. 4 더하기 2.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3-1이 되나요? 맞아요? 아, 2가 되겠죠. 얘는 6 더하기 2i가 될 거예요. 그죠? 쉽죠? 6 더하기 2i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3i 4 더하기 3i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2-i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빼죠. 4 더하기 3i 이 마이너스 전개해 줄 거예요. 응? 마이너스 2 더하기 i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실수 부분끼리.
4-2가 될 거예요. 그죠?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될 거죠. 3 더하기 1 호수 부분 길이. 그럼 얘는 2가 될 테고요. 쟤는 4가 될 거예요. 그죠? 2 더하기 4i가 되네요. 그 다음에 곱셈이네요. 4 더하기 3i, 4 더하기 3i에다가 곱하기 2-i가 되네요. 그죠? 우리 얘는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죠? 6이 되겠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i. 우리 이거 지금 수업 처음 보는 학생들 있을 때 있으면요. 이거 초등학교 6학년이 듣는 고1 수학이에요. 너무 쉽게 수업을 하고 있죠. 마이너스 3i 이렇게 될 거예요. i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자, 실수 부분. 그러니까 얘는 일단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인 거죠. 아이씨,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왜 이래. i 제곱 마이너스 1이라네. 제곱해서 마이너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6 마이너스 4i 더하기 6i인데 3 대신 여기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알았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3이죠? 맞아요? 플러스 3이에요. 6하고 더하면 뭐예요? 9예요. 그 다음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2가 되죠? 맞아요? 맞죠? 248이죠. 그죠? 248이죠. 248이죠. 8에다가 3을 더하면 11이 되겠죠? 그죠? 미안해요. 11. 야, 초딩 이런 거 얘기해야지, 해야지. 뭘 보고 있는 거야, 이씨. 자, 봅니다. 2-i. 2-i. 분해. 4 더하기 3i. 4 더하기 3i가 있어. 우리 복소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분수잖아요. 나눗셈이잖아요. 우리 분수가 나눗셈인 건 알죠. 그죠? 6학년도 아는 거죠. 가끔 가다 뭐 헛소리하는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있어요. 뭐라고? 분모에다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한다라고 그랬어요. 알았어? 뭐라고? 분모의 켤레 복소수가 뭐죠? 2 더하기 i가 되겠죠. 맞아요? 어디에다 곱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줘. 곱한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의 제곱 4가 되겠죠.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죠? i의 제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아요? 자, 8이 되겠죠? 자, 4i가 되겠죠? 2, 3은 6i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3i 제곱이 되는데, 그냥 쓰자. 초딩이니까 써줘요. 얘가 마이너스 1이지? 맞아요?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지? 어려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계산하면 이게 되지? 맞아? 10i가 되지? 요렇게 하고 요렇게 쪼개면 되지? 아, 우리 초등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5분의 5 더하기 5분의 10에다가 아, i 어디다 써야 돼요?
아, 여기다 써도 되고요. 여기다 써도 돼요. 알았어? 알겠죠? 근데 어디다 주로 많이 써? 여기다 써야지 이쁘죠? 맞아? 얘는 1 더하기 2i가 되겠죠? 그지? 복소수가 실수 또는 허수, 순허수가 될 조건. 실수랑 순허수. 복소수래요. 얘는 복소수라고 써 있어요. 복소수 x의 제곱 더하기 i의 마이너스 2의 x의 더하기 i의 마이너스 3. 요거가 순허수가 되게 순허수가 되래요. 순호수가 되래. 얘가 복소수인데, 응? 계산해 보면 복소수인데, 얘가 순호수가 되래. 순호수가 뭐지? a 더하기 bi에서 a가 0인 상태야. 그지? 그래서 bi만 남는 거야. 알았죠? 자, 우리 순호수가 된다라 그러면 얘를 얘가 지금 복소수라면서 얘가 우리 복소수는 어떻게 생겼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생겨 있죠? 그죠? 대충. 우리 여기 i가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없어? 이거.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아, 이런 형태로 나눌 수 있겠잖아요. 자, 볼게요. x의 제곱, 얘 전개하면 더하기 xi, 여기서는 i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더하기 i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우리 i가 없는 놈들은 얘예요. 그죠? 얘를 모을 거예요.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더하기 허수 부분, 그지? i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는 x제곱이 있겠죠? 그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뭐한 거야? x제곱은 빼. 됐죠? x만 왔고 1만 왔죠? 그죠? 자,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이렇게 생긴 거에서 얘가 0이 돼야 되죠. 얘가 0이 되면 얘가 순허수에 되겠죠. B는 0이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은, 그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0이 돼버리잖아요. 얘가 0이면 돼요. 얘가 0이면 돼요. 그죠? 자, 볼까요? 실수 부분이, 얘가 뭐라고? 실수 부분. 얘는 뭐예요? 허수 부분이라고 배웠잖아요. 어저께 배웠잖아요. 실수 부분이 0이면 순허수가 될 거야.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이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3을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그죠? 이게 되죠? x 마이너스 3이고요. x 더하기 1이 되죠? 그게 0이 되죠? 그럼 x는 뭐예요?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이게 0이 되려면, x가 3, 여기다 x 대신 3 넣으면 이게 0 되죠? 그죠? 맞아요? 아, 여기다 3을 넣어봐. 여기 0 곱하기 4 되잖아. 0이 되잖아. x는 3. 또는, 우리 이거 초등부라서 그래요.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거나, 그지? 3을 넣으면 0이 되잖아요. 아니면 둘다 넣어도 되고, 또는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넣거나 둘다 넣어도 돼요. 그죠?
x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쓰면 답은 틀려요. 이 호수 부분은 0이 되면 돼, 안 돼? 순호수가 되려면 얘는 죽어도 0이 안 돼, 0이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뭐라고? x 더하기 1. 얘가 x 더하기 1. 제가 뭐예요? 0이 아니어야지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0이면은, 얘가 0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밑줄 친 게. 알았죠? 그러면, B가 0이면 그냥 실수가 돼버리잖아요. 알죠? 얘가 0이 아니려면 X가 뭐예요? X가. 1만 아니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 아니면, 그지?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지, 그지? 이 이항하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1, 그지? X가 1만 아니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탈락. 얘는 답이 아니야. 그지? 답은 뭐만 답이야? 얘만 답인 거야. 얘만 써줘야 되는 거야. 알았죠? 조건을 하나 더 봤었어야 돼요.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0이어야 되고 얘는 0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게 나왔네. 복소수 세모 더하기 0i. 아, 이거 초등학교 식으로 나왔네요. 그죠? 이게 실수이면, 만약에 이게 실수이려면 허수 부분이 0이면 세모만 있으면 실수가 되는 거죠. 순호수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모가 0이면 순호수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6학년 학생이 듣고 있는 수학을 보고 있어요. 우리 듣고 있는 학생은 6학년 중에서도 뛰어난 학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끔 고등부 이거 보는데요. 그죠?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 복소수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기 x 더하기 2의 i. 얘가 복소수래요. 복소수 이 새끼가 뭐가 될, 또 순호수가 되려. 순호수가 되도록 뭐 x의 값을 구하래요. 알았죠? 똑같은 문제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얘를 어떻게 해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분리를 해요. 있는데, 그지? 얘가 순호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되죠? 맞아요? 얘는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되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또 x 더하기 2는 뭐예요? 0이 되면 안 되고, 그죠? 얘는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죠? 맞아? 2의 제곱이잖아. 그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합차죠, 합차.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x는 뭐 해야 돼요? 2 또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겠죠. 그치? 마이너스 2. 맞아? 얘 일로 샥 넘기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2는 안 되죠. 맞아요? 얘 탈락. 그치? 얘 탈락. 답은 뭐? x는 2. 맞죠? 그렇게 하는 거야. 복소수. 우리 복소수는 이거 Z만 있어요. 소문자 Z예요. 소문자 Z예요. 1 플러스 i, 1 플러스 i.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마이너스 i 얘가 실수가 됐다. 이 복소수 얘가 이번에 실수가 되래. 실수 복소수가 실수가 되래. 일단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아, 해봅시다. 전개를 해야 되겠지? 그지? x제곱, 맞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에 i를 뒤로 놨어. 똑같아. 그지? ix제곱이나, 그게 그거야. 마이너스 3x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야. i가 있는 애들이 얘네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그죠? 얘는 실수 부분이에요. 그죠? i가 없어요. 그 다음이 허수 부분이에요. 여기선 x제곱만 남겠죠? 여긴 마이너스 1이겠죠? i겠죠? 그죠? 맞아요? 허수 부분이에요. 얘랑 얘. 자. 얘가 실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이 있나? 얘는 상관없지. 뭐만 0이면 돼?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죠. 맞아요? 여기 나왔잖아. 조금 아까 했잖아. 얘가 실수를 하려면 뭐예요? 얘만, 그지? 동그라미만 0이면 돼. 그지? 뭐만 0이면 돼? 허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1, 쟤만 뭐면 돼? 0이면 돼요. 얘 x제곱 1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죠? 합차예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걔가 0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뭐예요? x는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답 써도 되고요. 간단하게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x는 뭐라고 합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써요. 알겠죠?